이 프로그램은 기아 자동차가 미국 최초로 선보이는 8인승 SUV 2020 텔루라이드 후원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중간주택 가격이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높은 LA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은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LA 시내 업소들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친환경 빨대는 환영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LA 한인타운 곳곳에서 고강도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경찰은 특히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흥행 신기록을 세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열풍이 LA 한인타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 영화관을 찾는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돕고 있는 것도 고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